새 옷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 옷이 준비되었습니다. 인간의 문명과 과학기술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얘기를 하는 제가 약간 진부함을 느낍니다. 다이얼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죠. 또 그 향수가 있어서 그냥 그 공중전화기를 이렇게 세워놓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약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식물이 되기도 합니다. 기술적 진보가 놀랍게 이루어졌지만 인간의 정신은 진보했다기보다도 인간의 정신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인간이 정보 처리 능력이 컴퓨터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인간이 점점 좋아지고 있을까요? 정보 처리 능력이? 예. 새로운 정보들이, 많은 것들이 예, 들어오죠. 근데 전에 몰랐던 것을 아는 것이 인간이 개발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학습해 가는 중이죠. 그리고 그 학습해 가는 것들을 점점 우리 안에 축적시키고 있어요. 세대 간에 연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천년 전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은 어마어마하게 개발되고 발전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을 쓰지 않을 때에 비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성숙되어 있을까요? 성장해 있을까요? 아니면 오케이,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건 일단 떼어놓고 생각해요. 그냥 슐라우한 것, 지혜로운 것, 청명한 것,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의 진보와 상황에 인간은 전에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미개하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000년 전에 쓴 글을 찾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뭐 하버드 가서 학위하고 뭐 옌칭 도서관에서 뭐 거기서 공부벌레가 되고, 또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는 게 노자, 장자, 공자, 맹자 아닙니까? 그게 도대체 언제 쓰여진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책들을 읽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 전성기 때 유럽에서도 제일 머리 좋은 사람 신학 공부했잖아요. 철학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는 거. 그게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가서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라틴어하고 또 필요한 고대 언어들 뭐 수메르, 아카드 다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한 게 성경 연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강의하는 게 로마서 강의하는 거예요. 로마서 강의. 그리고도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것도 예수님 만나고 그분들이 뭐 예일대학에서 석사하고 옥스퍼드에서 박사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포스트닥하고, 그리고 나서 가르친 게 아니라 바울사도 그냥 옥에 갇혀있다가 양피지에다가 받아쓰라 그래가지고 불러서 써버린. 방송국에서 제대로 된 멘트, 보통 앵커들이 짧은 칼럼 같은 거 하나씩 그렇게 하잖아요. 예, 너무 멋지게 하죠. 카메라도 여기서 잡다가 여기서 잡다가. 그게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연출은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된 거죠. 매일 닥쳐오는 그 칼럼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작가들이 거기에 덤벼들어 있을까 하는 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얘기를 카메라 불 들어오는 데라 각도를 보면서 하는 데마다 옆에 자막 처리, 영상 처리, 배경 처리 다 나타나죠. 표정에 심각해졌다가 그 다음에 또 가벼워졌다가 모든 것은 몇 명의 연출자들이 보면서 계속 지시를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틈도 없었어요. 눈도 좋지 않고 극심한 시련 속에 있으면서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바로 그 마음으로 그냥 토해내면 그걸 받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갖 학문을 하고, 그게 2000년 역사인 거예요. 2000년 전보다 지금은 인간이 지성적으로, 영적으로 밝아졌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진화론적으로 생각한다면 구가 할 때마다 지금은 인간은 엄청 발전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보셨나요, 여러분? 예? 구가 하던 거 보셨어요? 망치 들고 가가지고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줄 모르던 시절을 여러분이 가보셨냐고요. 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인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 인간은 지금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름이 없이 지혜롭고 또 다름이 없이, 예,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같이 죄에 대해서 열려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정보와 지식으로 밝아지지 않아요. 밝아지지 않아요. 어두워진 마음이 지식과 정보로 해서 밝아지지 않습니다. 아, 내일은 또 태양이 떠오르는 거야. 오늘 일은 오늘 일이고 내일 일은 또 내일 새롭게 경험하면 돼. 아프니까 청춘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잘 될 거야. 어디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아, 좀 마음이 밝아졌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밝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마음이 스스로 밝아지던가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어제 또 컴퓨터와 이 인터넷이 자꾸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쳐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세팅을 새로 하고, 예, 오늘도 아침에 아이패드가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예, 우리 컴퓨터를 복수 전공한 이충만 목사님이 그래도 잘 알아서, 예, 위로가 됩니다. 얘기를 해서. 그래서 어디를 가가지고, 예, 뭐 행사를 하거나 뭐를 하는데 좀 이렇게 어설프고 준비가 안 될 때마다 생각하죠. 아, 부목사님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구글에 로그인을 해야 됐어요. 제가 구글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를 또 이제 본인인지 인증을 하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증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신상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정말 내가 그러죠. 안물안궁? 예.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고. 근데 나보고 성별은 밝히지 않아도 된대. 아니, 내가 그거 안 물어봤다고. 내가 성별을 밝히지. 그래서 남성이라고 딱 하려했더니 그 밑에 또 다른 성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18세 인증은 뭐하러 하죠? 예? 성을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데 18세 인증은 뭐하러 하는 거예요? 3살부터 그냥 다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아이들 어차피 다 들어가는데, 네? 18세 인증 뭐하러 해요? 네. 인간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 성숙하고 진보했다는 그런 명분 아래 죄가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18세 인증이라고 하는 거, 예, 그 18세 컨텐츠라고 하는 거 아마 거의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가, 아마 누구도 정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는데
예. 그 배후에는 분명하게 예. 공중권세 잡은 자와 악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혹시 모릅니까? 그냥 양쪽 진영의 양쪽 파르타이의 오랜 수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수건에 대해서라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씨와 박 씨와 최 씨와 강 씨가 지금도 죽고 죽이도록 싸워야 돼요. 그 정도의 오랜 원한은 우리 죄된 인생에게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어요. 유럽은 지금 핵무기 가지고 서로 싸워야 돼요. 예? 오랜 역사 속에서의 서로의 구원을, 구원이란 세이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원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보니까 한국 분들은 남의 일이라고 한국의 무슨 전문가, 중동 전문가 이런 분들이 자꾸 옛날부터 소급해서 옛날부터 있었던 것으로 얘기하고 양비론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서로 잘못했고 서로 잘했고 그래서 모든 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죄인을 재판하고 또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판사도 없는 거예요. 누가 판사하고 누가 죄수예요? 예, 양비론으로 가면요 정의는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중동 사태의 진실은요 하마스에서 당연히 선전포고 없이 예. 미사일을 5천 개 정도를 쏘면서 방공망을 무너뜨리고 들어와서 평화롭게 잠자고 있고 놀고 있고 축제 벌이고 있고 평화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와가지고 1,400명 이상을 학살한 거예요. 산채로 세워놓고 불을 질렀어요. 산채로 세워놓고요. 부모와 자식을 와이어로 묶어가지고 산채로 불을 지르고요. 목을 잘랐어요. 네. 그런 살인은 없었어요. 그런 살인은요. 예. 그리고 신생아들을 신생아실에서 꺼내가지고 머리가 깨질 때까지 바닥에 쳐서 죽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먹을 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 4H, 예? 4H, HD 선명한 화질로 자기들이 찍어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공개했어요. 물론 세계에다가는 나중에는 홍보용 영상을 또 찍기도 했어요. 아이들을 자기들이 돌보고 있다. 예. 그리고 200 몇십 명의 인질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400명 정도를 죽였는데 예,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예, 가장 처참하게 터키에서 우리 그 독일 기독교 선교사 가정을 예, IS가 죽인 적 있잖아요. 다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자 지구에 대해서 온 세계가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을 동정하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해서 돈 쓰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인질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복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 밑에다가 지하 벙커를 지었다. 이스라엘의 발표에 대해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예수님 편이지 유대인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을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제 안에 있는 정의의 감각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병원 밑에다가 그걸 하고 그들을 인질로 삼았다. 악의 속성이 그렇다는 걸 저는 인정해요.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십조 원을 수십조 달러인지 원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그 가자지구의 유엔과 온 국제 기구가 그동안에 쏟았는데 그들은 그거 가지고 지하에다가 수백 킬로 지하 벙커를 만들고 온갖 무기를 현대화하고 첨단화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일 생각만 했어요. 이스라엘 대사가 유엔에서 정전 결의를 한 유엔 그 회원국들 앞에서 이스라엘 대사가 정말 혈관이 터지는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실체를 모르느냐고요. 아우슈비츠에서 온 세상 유대인을 없애려는 게 제3제국 나치의 목표였는데 지금 이 하마스의 목표는 그 지하드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고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없애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폭력적인 잘못된 광신적인 교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이방인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요. 자기들의 영토를 탈환하고 팔레스타인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이 몇 명이 죽었다고 발표하는 것, 아이들이 5천 명이 죽었다고 가자에서 발표하는 것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세계에다가 홍보하는데 그래서 다시 평화협상을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대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쟁을 멈추고 정전을 하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다시 무기를 다시 모으고 다시 공격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라고. 그들은 그 테러리스트들은 앰뷸런스에서 같이 가요. 공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악의 실체라는 거예요. 악의 실체라는 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같이 미사일을 쏘고 같이 로켓을 쐈으니까 결국은 같은 놈이라고 도찐 개찐이라고 여러분 정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딱지를 끊었으면 나한테 딱지를 끊은 경찰관도 그만큼 잘못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이제 질서는 없고 공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하자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이 악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 실체에 대해서. 예. 그 정확한 진실은 100%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성경적으로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악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셨고 AD 70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에서 300만이 학살당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고하셨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이제 한번 정리하실 텐데 3분의 1이 그 가운데서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암세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말든가요? 예. 그러면 의사들이 다 좋은 쪽으로 얘기하겠죠. 예. 그냥 하다 보면 다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아야 싸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악의 실체를 모르고 그걸 미화시키고 그리고 그냥 세상이 좋아지면 악도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만 끝나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학습했으니까 서로 평화롭게 살 거라고 아니요. 예. 날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SF영화에 나오듯이 쓰레기 고철더미가 있고 옆에는 현대적인 그런 IT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폭탄 계속 터지고 기형과 불구의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돌아다니고 예, 그런 혼돈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말이죠. 예,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미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성을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양성인지 또 뭐 온갖 성, 그대 앞에 성, 그걸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 뭔들 못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인들 선택하지 못하겠습니까? 부모를 부모라고 생각할까요? 부모를 부모라고요? 예. 거기에 무슨 도덕과 윤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기준이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꼰대처럼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악의 영들, 이 악의 영들은요, 이번에 그 하마스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저주받은 악의 영들입니다. 저주받은 악의 영들. 절대로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 이스라엘 대사가 절규했습니다. 아우슈비츠보다 훨씬 더 처참했다고요. 처참했다고요. 그 저주받은 악의 영들과 우리는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청정지역을 확보해야 됩니다. 인간의 영과 정신 속에,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 속에 청정지역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 되신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 되신 말씀 안에 어디 악을 정당화하는 얘기가 있던가요? 어디 악을 정당화하는 얘기? 예? 우리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악이 정당화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 있던가요?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역사는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성기 때는 그걸 지겨워했어요. 행복이 겨워서. 행복한 줄 알아 이것들아. 우리 부모와 윗세대들이 얘기하는데 에이 뭐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경민의 노래처럼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그러니까 아, 진부해. 나는 그 노래를 부르지 않을 거야. 아니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그의 성품과 그의 분위기 안에 사는 것, 순종하는 것, 예, 그것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같이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란 어떤 특별한 채 하는 것, 어떤 채 하는 것, 그게 거룩함이 아니고요. 거룩함이란 DNA 같은 거예요. 분위기예요. 그 집에 가니까 그 집 분위기에 맞는 거예요. 예. 어떤 집에 가니까 차가운 말을 내뱉고 냉소적으로 하고 자꾸 흠을 찾고 뒤집고 그러면서 아무도 서로에게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렇구나. 어느 집에 가니까 근데 모두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여기 좀 모자란 것 같아 엄마 이상해. 예. 근데 모든 것이 거기에서는 가능하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 여기 분위기가 이상해 우리는 안 그래. 네? TV 보면서 막 욕하고 신문 보면서 안 그럴 거야 분명히 저 뒤에 뭔가 숨어 있어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뭐 그럴까 봐 네. 그게 우리 분위기였는데 저쪽 가니까 분위기가 달라 네. 서로 허깅하고 눈물로 네. 여기에는 스파이가 없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간증이 진짜야. 여기서는 기도가 진짜야. 여기서는 찬양이 진짜야. 하나님 앞에서의 무릎꿇음과 눈물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적용돼. 그렇습니다. 그 거룩의 영역을 우리는 확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빛이십니다. 그는 순방향입니다. 그는 항상 긍정하시는 이이십니다. 그는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가 있다. 예. 뭐냐면 구습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유혹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 옛습관을 벗어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이 말씀을 우리는 은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도 은유적으로 이해했어요. 은유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은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은유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엄마가 밖에서 아이가 놀다가 비도 맞고 흙도 묻혀 갖고 왔어요. 너도 앞으로 이제 깨끗해져야지. 네, 엄마. 그리고 그대로 방에 들어가요. 그게 은유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엄마 이상해요. 진짜 엄마 아닌 것 같아. 예? 예. 너는 앞으로 깨끗해져야 돼. 물론 어렵지. 너도 어렵지. 아, 나도 어려워. 괜찮아. 너를 위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이상해요, 그 엄마. 예? 예! 이게 산절만 됐다고 이거 있고. 그게 진짜 엄마예요. 예? 그게 진짜 엄마야. 놀 때는 이런 옷 입고 가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왜 그래? 씻어, 빨리 옷 벗고 씻어. 벗고 씻어. 그게 옷을 벗는 거예요. 예. 그렇게 벗으면 돼요. 씻어! 옷 벗고! 옷 벗고 씻고 그 다음에 엄마가 빨래해 준 걸로 딱 입고 나오니까 엄마가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아이고, 이것도 씻게 놓으니까 예쁘네. 그렇죠? 그게 엄마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집에서는 그게 당연한 걸. 하나님 앞에 가니까 옷 벗어, 옷 벗어. 여기서 그거 갖고 오면 안 돼. 어제 있었던 누구 사람 미워하던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짐짓 심각한 척하고 그러지 마. 안 그래도 돼, 안 그래도 돼. 여기서는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안 그래, 아무도 안 그래. 그거 옷 벗어, 옷 벗어. 씻어. 평생의 원수를 진 것처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지금도 네 회로, 네 뇌의 회로 몇 개 딱딱 끊어놓으면 너 기억도 못 해. 그죠?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 심각한 듯이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저도 은혜는 제대로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은유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은유적으로. 그래서 이런 말씀이 정말 정말 어려운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죠. 상징적으로 받아들였죠, 여러분도. 예? 예. 집에 흙 묻히고 가가지고 상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뭘 어떡하라고요? 옷 벗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인간의 성이 뭔지, 인간의 욕구는 뭔지 나도 참 돌아보게 된다. 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옛사람을 포기하고 그 좋아하던 모든 중독성을 끊고 탐욕과 방종을 끊고 방탕한 생활방식 끊고 새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너무나 어렵다고요. 정말요? 김유신이 기생집으로 가는 말에 목을 매다. 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지 습관으로 계속 같은 죄로 가니까 하지. 지 목을 매야 되는데 말에 목을 맸어요. 어쨌든 그래서 가지 않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가지 않게 되면 예 일시적으로 끊을 수 있어요. 또 돈줄을 막으면 일시적으로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다가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 미국에 있는 그 재미동포들이 얼마나 북한에다 헌금을 많이 한 줄 몰라요. 예. 그 억류되었던 임목사님
북한에 가서 프로젝트를 한 게 100개가 넘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 와서도. 근데 직접 한 것도 있고요. 아마 돈으로 전달한 것도 많고. 그 수많은 돈에 정말 대부분이 무기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잖아요. 무기로 들어갔다 보면. 미사일 하나 쏘는데 얼마예요? 그런데 동해상에다가 수도 없이 쏟아잖아요, 지금. 굶어 죽던 그 꽃제비들, 굶어 죽던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나 생생하게 있는데 평양에다가 그 대동강변에다가 유럽에도 없는 멋진 빌라들, 당에 충성한 사람들에다가 이렇게 전시용으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무기에다가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 통치자 가족들에게 샤넬, 크리스찬 디올 사준 거 그거 몇 개 빼고 나머지는 갖다가 무기 만드는 데다가 다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제재를 하면 굶어 죽는다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하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전시해놓고 그 밑에서는 모든 원조들 갖다가 다시 무장하고 죽이기 위한 자기들의 증오심을 부추기는데 쓰고 일부러 못 살아요. 레미제라블에 보면 코제트, 예, 그 계부, 계모가 그렇게 하잖아요. 일부러 불쌍하게 만들어서 장발장에 동정심을, 그가 부자로 나오니까 동정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돈을 갈취해내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악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방탕을, 여러분 이 죄악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것은 상징과 은유가 아닙니다. 그냥 벗어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의 옷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은요, 이거 벗으면 새 옷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벗는 거예요. 새 옷이니까. 이 옷을 벗으면 나는 이제 그나마 모든 것을 잃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증오는요, 자기가 좋아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미움은요, 내가 좋아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시댁 식구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훈장처럼, 자랑처럼, 명분처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놓지를 못해요. 놓아버리면 돼요. 그걸 놓아버리면 마치 내가 죄인 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뭔가 미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명분처럼 붙들고 있어요. 과거에 있던 이야기를 명분처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또 깨진 레코드판을 또 틀고 또 틀고 또 틀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미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정말 쓰레기라고 하면 그냥 버리면 돼요. 그냥 버리면 돼요. 그냥 버리면 돼요.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복음 안에서 늘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옷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 옷이요. 예. 저는 어릴 때 교회 가면 찬송 배우는 게, 노래 배우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예. 찬송 배울 때 너무나 항상 좋았어요. 성경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로 어릴 때 배웠어요. 어릴 때는 성경 이야기로 배우죠. 예,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그 노래가, 어릴 때 배운 노래가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예. 내 마음속에 새로운 동경, 새로운 욕구, 새로운 세상, 새로운 육체, 새로운 것들이 오니까 그 어릴 때 배웠던 하나님과 찬송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성경 이야기가 사라져버렸어요. 아주 시시한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아니요, 시시하고 말고도 그냥 사라졌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지났지만 사람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다른 세상으로 제가 접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들어왔어요. 뭐가냐면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처음 들어온 말씀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에게 오는, 다른 세상에 들어간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그건 새 옷이었습니다. 새 옷. 그것을 나도 모르게 입었습니다. 신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서 갔는데 찬송이 들렸어요. 예배 때 뭐 이런저런 노래를 부른 것 같은데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들어온 첫 번째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요,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저는 노래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지만 와, 저런 선율이 있을까? 뭔가 형언할 수 없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형언할 수 없음이. 그래 그 소리를 따라갔더니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형이 성악을 하려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노래 좀 하는 거지. 근데 교회에서 무슨 발표 때문인가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참 매료돼서 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 찬양을 좋아하고요. 또 마음에 남았어요. 그 다음에 징검다리처럼 찬양이 찾아오고 말씀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 이동범 장로님이라는 분이 테너인데요. 아주 돌아가신 옛날에. 그분이 부르신 극동방송인지 CBS인지 모르겠어요. 부른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 찬송이 들어왔어요. 이런 찬송을 처음 들은 것처럼 그 말씀과 찬송은 저에게 새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체험을 처음으로 하게 됐을 때 내게 전혀 없는 말이 내게서 터져나왔어요. 전혀 다른 말이 제게 기도의 말로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옷이었어요. 밤새워 울면서 기도했던 그 체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새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길을 또다시 잃어버린 것은 아마 여러분도 또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래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는 낙심이 찾아왔고 내 힘으로 뭔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 나를 길을 잃게 했습니다. 그냥 옷을 벗으면 주님은 새 옷을 계속 주는데 여러분 생부모가 세탁된 옷을 빠른 옷을 계속 주지 않나요? 주죠. 어떻게든지 줍니다. 어떻게든지 주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제는 내가 내 옷 입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니라 목사님 할애비라도 새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아니라 누구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새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 옷을 벗어. 그러면 새 옷이 너에게 있는 거야. 22절 말씀은 23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심령으로 새롭게 되면은 된다고 말합니다. 새 옷을 어떻게 입냐고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으로 그러기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나머지 얘기는 없어요. 내가 왜 옛사람이 있었는지 그 이유를 따지지 말라고요.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사람이 되었는지 말하지 마세요. 그냥 옷을 벗으세요, 여러분. 예, 내가 알고 보면 왜 좋은 사람인지를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옷을 벗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왜 트리플 A인지 그걸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옷을 벗어.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저는 좋은 신자가 되려고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려고 기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지 말고요. 저는 좋은 신자 됩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예배할 겁니다. 예,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말 예배합니다. 예, 진짜로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들한테 너 위선자 반열에 들어섰구나. 넌 이제부터 위선자가 되는 거야. 너 그렇게 말하니까 네? 위선자가 된 거야. 그러지 말고 신혜를 울죠. 돌려. 예. 좋은 신자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나는 그러려고 생각해. 라고 보험을 들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돌려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공부하면서 돌려 말하는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3인칭이 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게 자기의 비겁함을 숨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말로는 늘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비겁해졌어요. 그러면서 옛사람의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네 옷을 벗어라 이놈아. 너는 성숙해진 게 아니야. 네 옷을 벗어. 그냥 두려워지고 교활해진 거야. 그러니까 네 옷을 벗어. 내가 새 옷을 줄게. 그런 거예요. 새 옷을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합니다. 하나님, 나는 듣습니다. 하나님, 나는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건 여기까지밖에 할 게 없어요. 나 옷 벗습니다. 옷 입습니다. 오케이예요. 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세요. 24절. 하나님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도 이제 결혼한 커플들이 있는데 결혼사진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결혼사진 찍은 거. 멋있을까요? 없을까요? 멋있습니다. 다 멋있어요. 아, 요즘은 옷도 좋고 사진 기술도 좋아. 그래서 멋있죠? 제 옛날 결혼사진 보여드려요? 저도 멋있어요. 네, 아놀드도 멋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멋있을 거예요. 멋있어요. 요즘 같이 드레스를 막 이렇게 촥 하고 해가지고 그 가운데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있든지 예, 옛날 한복만 입고 서있던지 똑같이 멋있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보세요. 진짜 멋있어요. 왠 줄 아세요? 예, 예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진과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은요 나중에 싸우기도 하고 별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지만 그러나 그 나중에도 그 두 사람은 영원토록 멋있을 거예요. 왕실 예복처럼 멋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그날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옷이 평소에 입는 옷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옷을 입고 사진 찍을 만큼 서로를 알아? 뭐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뭐 나중에도 이것이 떳떳할까? 뭐 아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인생이 뭐 그런 거지.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들이 그런 생각을 설사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의 옷은 아름답고 자원스러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지을 수 없는 새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 옷으로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간증을 주실 거예요. 새 옷을 입는다는 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시내로를 줘요 거기다가? 왜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인생의 시련은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데다가 갔다가 말을 돌리느냐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하세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처참한데 내 마음을 버립니다. 새 마음을 주세요. 새 영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신학 쓰지 마세요. 신학.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지 그런 신학 쓰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세요. 1인칭과 2인칭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게 새 옷을 주십시오. 내게 빛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돌파구를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간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예, 저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걸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빛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새 옷을 입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